다음 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.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개정안은 음주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 부담금이 기존 400만 원에서 사고 규모에 따라 대인 1억 원, 대물 5천만 원까지 더해져 최대 1억 5,4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. 또 군인에 대해 복무기간 예상급여를 반영해 배상액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도 보상 범위에 포함했습니다.